네, 유아용품 시장은 불황을 덜 탄다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장기 불황에 저출산 영향까지 비껴가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불황에도 유아용품 시장에서 급성장한 업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어떤 업체가 불황 속 순항하고 있는지, 또그 배경은 뭔지 유통업계 취재하고 있는 윤선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우선 불황에서도 유아용품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업체 어딥니까? 네, 최근 유아용품 시장에서 발군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는 코스닥 상장 업체인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은 지난해 2,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요. 최근 3, 4년 동안 매년 20%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 유아용품 매출 신장률을 보면 기존 유아용품 업체들은 성장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네. 이 회사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유아용품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제로투세븐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사뭇 더 궁금한데요? 네, 후발주자인 제로투세븐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별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인데요. 네. 파스텔톤이 대부분이던 국내 유아동 의류 시장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색상과 캐릭터를 접목하면서 제품 차별화를 아하, 시도했습니다. 원색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세일 판매를 통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한 게 급성장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모기업인 메일유업의 마케팅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한 것도 원동력이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옷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궁중비책이라는 유아용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를 론칭해 최근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기자 말씀하셨으니까 그 유아 스킨케어 시장 경쟁 이것도 치열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기 로션과 샴푸 등 스킨케어 시장이 아토피 문제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야외 활동이 늘면서 유아용 자외선 차단 제품 시장이 최근 1년 사이 80% 이상 성장했습니다. 유아 스킨케어 시장 규모가 1,2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제로투세븐이 궁중비책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은 궁중비책으로 180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면서 유한 킴벌리, 보령 메디앙스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기 스킨케어 하면은 예전에는 아마 존슨앤존스의 베이비 로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유명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령의 누크와 그 존슨앤존슨으로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보령의 누크는 2009년 베이비 파우더에서 성면이 검출되면서 성장세가 꺾였고, 네. 이후 아토피 전문 제품과 유기농 제품을 내세운 경쟁사들에 밀리면서 현재 누크 브랜드는 사실상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그래서 안 상태입니다. 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전체 매출에서 스킨케어 사업이 1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지난해 전체 매출은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불황에 또 저출산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해외 시장 특히 그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180조 원에 달하는 데다 매년 성장세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중국 매출이 4년간 연평균 50%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김정민 회장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진출한 아가방 앤 컴퍼니, 2012년에는 해외 매출 3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에 비해 12% 정도 늘었고, 네. 보령 메디앙스도 지난해 6월 중국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단 한번 뚫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만 어느 정도 뭐 중박 정도만 나도 그게 어딥니까? 시장 규모가 그건데. 네, 윤선영 기자 오늘 유아용품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